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빨갛게 떠오르는 독도의 아침 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 아저씨들보다 먼저 아침을 맞는 주인공은 지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섭살개 한 마리. 우리나라 동쪽 끝 작은 섬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몽키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 아저씨들과 4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 지킴이처럼 든든히 독도를 지켜내고 있죠. 이곳의 귀여운 마스코트라고나 할까요? 아침 7시 독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체력은 국력, 삽살개 몽키도 전무 시간에 빠질 수 없죠. 독도를 든든하게 지켜내려면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아침 전무가 끝나면 본격적인 독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4시간 철통 수비.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의 섬입니다. 이렇게 매일 경비대원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독도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는 봄. 이땐 바람과 파도가 제법 잔잔해지고 갱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독도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소중한 땅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의 봄을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 독도를 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족 여행을 왔다가 꼭 한번 들려서 우리나라 땅인 것도 보여주고. 오늘은 몽키도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사람들에게 독도를 안내하는 귀염둥이 몽키. 아마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독도가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물론 이 녀석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아요. 그저 외로운 섬인 줄 알았던 독도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고 늘 만날 수 있는 친구였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살가운 삽살개 지킴이를 가슴에 새겨놓고 든든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겠죠? 몽키가 독도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곳엔 삽살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999년 독도에 처음 들어온 삽살개가 동돌이와 서순이, 그 뒤를 이어 곰이와 몽이가 살았고 몽키는 3대째 독도를 지키고 있는 삽살개입니다. 관광객들도 모두 떠나가고 다시 조용해진 독도. 몽키는 경비대원 아저씨와 함께 섬을 순찰합니다. 이렇게 매일 같이 지내다 보니 경비대원 아저씨들에게도 몽키는 그냥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독도에서의 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야, 집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어른분들 오고 관광객들 오면은 집에 있는 부모님 가장 먼저 생각나고, 남들도 이제 오기 힘든 이 독도에 와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 자부심이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 아저씨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부심으로 독도를 지키고 계십니다. 괭이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붉은 태양도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독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깜깜해진 독도의 밤, 등대에 불이 들어오고 불빛은 어두워진 밤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